주도 널 걸고 내 길 묻겠어 예쁜 첫 발로 그들을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딱 시작할 때 역시 승윤 씨는 승윤 씨만의 스타일로 그 편곡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구나. 그 숨소리나 호흡, 입을 쓰는 게 이게 모든 몸을 악기로 쓰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. 그대를 아는가 이 마음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프로듀싱에 있어서는 뭐가 컸구나. 어떤 것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가닿을지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. 점점 더 이승윤이라는 사람의 색깔이 뭔지, 향기가 뭔지 입체성을 띠기 시작했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이승윤 씨의 기타는 음악에 굉장히 맞추는 거예요. 그 포크와 락과 모든 장르를 다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류의 기타를 시전했을 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인물이 나타났다.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봐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우! 와 미쳤어 진짜 와 진짜 와우 와 고마워 진짜 잘 어울리나 진짜 잘 어울리나 귀엽습니다. 규현 씨는 처음으로 기립을 했어요. 와, 나 진짜 미쳤네. 아, 멋있었습니다. 와, 야, 미쳤다. 아, 멋있다. 와, 야, 진짜. 아니 무슨 외국 아티스트 보는 줄 알았어요. 너 누구야? 지난번에 그 무대 보여준 그 사람 맞죠? 저는 개인적으로 여지껏 섰던 그 어떤 무대보다. 30호님의 끼가 아니라 보컬의 매력을 처음으로 느꼈어요. 너무 잘 들었어요. 이선희 선생님의 보컬 칭찬은 정말 야 너무 부럽습니다. 그래서 저 친구 누구지? 왜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거지? 그게 좀 하여간 의아해요, 의아. 그리고 자기만의 그 음악 세계를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구현한 것 같아요. 만들어낸 결과물이 정말 놀랍습니다. 진짜 잘했다. 네, 와 정말 오늘 4라운드 중에 가장 많은 극찬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. 자, 판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올 어게인이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우리도 너무 기쁘다. 예, 잘했어. 레전드 무대가 나왔다. 네 이번 거 너무 잘했어. 그지? 와, 근데 진짜 오늘 무대 진짜 대박이다.